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를 연이어 채택했습니다. 고강도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지만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유엔 대북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현장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자구책을 마련해 이에 적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11월 19일부터 3박 4일간 단둥 현지를 직접 찾아 대북제재의 이행 실태와 제재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대응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북한 신도군 인근 서해 선두에선 북한 선박을 따라 소형 북한 선박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던 선박은 선두에선 단 두 척뿐. 나머지 일곱 척의 선박들은 선두에선 선박 두 척에 밧줄로 줄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왜 밧줄에 매달린 채 이동하고 있는 걸까? 조기사들이 물때 따라서 들어가거든. 물이 빠질 때 그 인력을 싣고 가서 하는데 그 배들이 그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아끼려고 그 이 배 한 척을 기름 넣은 배 한 척에다가 다섯 여섯 대를 뿌리로 매가지고 사람 태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조기사들이 나가는데. 지난 11월 중순 북중 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 압록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신의주에 정박한 북한 선박들도 유류 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력 사정은 어떨까? 단둥에서 바라본 신의주의 전력 사정은 여전히 열악해 보였습니다. 단둥 시내 곳곳은 오후 4시 반 즈음부터 가로등과 건물 외벽, 내부 조명이 켜지지만 신의주는 늦은 밤이 돼서야 불빛을 하나둘 드문드문 볼 수 있었습니다. 단둥에서 압록강 상류를 따라 올라간 곳에 위치한 하구경구라는 중국 관광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북한 평안북도 청성구와 청수구 일대의 사정은 신의주보다 더 열악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나 차량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청수 화학 공장은 가동을 멈춘 듯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살림집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민둥산이라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일까?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한 건물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청성구와 청수구 일대 주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운반수단은 자전거. 조그만 손수레를 끌고 가는 주민들의 모습도 간간이 포착됐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취재진은 신의주와 청성구, 청수구 등 북한 국경 도시들을 통해 북한이 여전히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단둥 주재 북한 무역 인사도 북한의 에너지난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는 그 발전소가 있습니까? 원자력이 안 있습니까? 이 중국도 다 원자력이에요. 저거는 정말 속한 아이고 맥만 손쉽게다가 한만 제어하느냐 발전기가 옛날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 남쪽에 그 기후과 대표단이 왔겠어요 어제. 그 사람 보고 얘기해 줬어요 내가. 조선에 뭘 투자할 거 자꾸 물어보지 말고 투자할 거 있으면 발전소 투자해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 실제로 현재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이행 중입니다. 대북 원유와 정제유 수출이 제한됐고 북한산 광물 수입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북한산 수산물과 의류 역시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나흘간의 단둥 취재를 통해 북한이 제재망을 교묘히 회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1일 단둥 세관, 10여 대의 중국 대형 화물 차량들이 북한 신유주를 들어가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북중 무역 종사자는 이 대형 트럭들 중 일부가 북한산 광물을 반출하는 데 활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있잖아, 자동차, 자동차. 우리 한국말한 거 중국 들어올지, 중국 들어올지. 그 중국 들어올 중국 거예요. 그런데 종차가 그 들어가가지고 그 자동차 싣고 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안 나, 요새 안 나. 그리고 또 갈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이 북중 무역 종사자는 50kg 용량의 소형 포대에 철광석을 포장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단둥 세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중국 내 인맥, 관시를 활용하면 북한산 광물 수입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단둥 외곽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던 북한 대형 화물차들. 이 화물차들 가운데 일부는 소량의 정제유를 북한으로 은밀히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으로 반입되는 정제유의 양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정제유 같은 경우는 북한이 연 50만 배럴 정도까지 수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일이 소량으로 들어가는 것을 세관에서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항목별 무역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단둥의 대형 도매 수산물 시장인 동항황해 수산품 별발 시장. 이곳에선 제품목인 북한산 꽃게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조개와 꽃게는 대부분이 북한산이었습니다. 단둥시내의 한 수산물 소매시장에서도 포장된 북한산 말린 명태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수산물은 어떻게 중국으로 유통되는 걸까? 중국 둔강시와 북한 신도군 인근 서해 공해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중 간 밀무역의 일종인 이른바 배치기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해 서해 공해상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서 중국 측은 북한 측에 중국 돈과 쌀 등 현물을 건네고 북한 측은 북한산 수산물을 대가로 넘깁니다. 취재진은 또한 단둥 시내 한 민간 사업장에서 북한으로 들여보낼 의류 원단과 상표, 관련 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 온 샘플, 즉 견본 의류 3벌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 민간 사업자, 중개업자들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의류 자재를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완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인력을 편법으로 단둥에 파견해 여전히 활발하게 외화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둥에서 만난 북중 무역 종사자는 북한의 대중 인력 송출이 중국의 민간 업체들과 긴밀히 연계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로 움직인다 할 때는 얘기가 우리 한국말은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해서 터트만 이 중국 사람이 전락 받고 마중 나가. 그래야 네가 이게 나와. 이쁘게. 한 10대 이상부터는 단체로 오는 거는 주식회사. 이게 말하면 저 우리 한국말 주식회사에 나와. 이게 말하면 외인 굴령 회사란 말이야. 이들은 대부분 한 달기 안에 도강증을 받고 중국으로 넘어와 취업합니다. 비자 없이 단둥에 체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신규 고용하는 것은 대북 제재에 저촉됩니다. 중국 내 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북한 종업원들은 한 달에 2,000위안에서 2,500위안 정도를 받습니다. 북한 당국의 월급을 상납하면 이들의 실질적인 수익은 700에서 800위안.
이 가운데 일부를 또다시 국가보위원에게 상납합니다. 심지어 손님들에게 받은 팁도 빼앗깁니다. 비수기를 맞이한 업종의 북한 인력들은 다른 영업장으로 원정을 뛰어서라도 북한 당국의 자금을 상납해야 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북한 여성 종업원은 이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 한번 스플러주면 스트레스 플러를 안 했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 안아주고 하고 손님들 가서 손님들 병원에 한 네 번 정도 하고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까 어디를 병원에 놓고 좀 건장 말입니다. 우리는 취재하자고 사람 보기 못해서 사람 없는 거 좋아서 단둥 시내의 한 고층 건물. 북한 미술품 중개인의 사무실입니다. 이곳엔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3,500에서 5,000위안, 고가의 작품은 1만 위안의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북한 미술가들은 단둥에 마련된 작업장에서 이 같은 작품들을 그려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머니가 와서 그 집을 크게 잡아놨다고 하는데 2만 원에 그러면 그러면 뭐 한 달도 걸리는 거 있고 여기다 다 그려놓고 이거 오늘 마른 땅에 이거 그리고 이거 마른 땅에 이제 올려놓고 취재진이 입수한 북중 미술품 중개인과 북한 측 간의 서신에는 미술가들의 숙식을 제공해달라는 북측의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안까지 맡아달라는 다소 특이한 요구사항도 담겨 있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중국 공안들의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에 일이 틀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을 연구하는 민간단체 카스 컨설턴시는 이처럼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전역에 파견된 북한 인력의 수를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력들이 벌어들인 현금이 중국 내에서 북한 인력들의 활동비 혹은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약 한 3만 명이 이제 공유하는 제가 이 돈 중에 한 3만 명 되는 거지. 3만 명이 현찰이 나오는 거야. 저기서 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달러가 움직인 거야. 북한이 여전히 대북 제재망의 구멍을 통해 상당한 양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단둥 주재 북한 무역 인사는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방법은 있다고 말합니다. 면역이 나서처럼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은 더운 지방에 맞게 면역이 좀 생겨서 살아가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말고 제재 이렇게 심하면 제재에 맞춰서 또 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중국 당국이 대북 제재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북한의 행위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취재진은 불법으로 취업한 북한 인력을 중국 공안 당국이 붙잡아 조사를 진행하는 현장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북중 간 밀무역을 막기 위한 철망도 압록강변을 따라 길게 설치돼 있었고 단둥 세관에서의 통관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나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취재진에게 단둥 현지인이 건넨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모두 형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북 제재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